오늘도 비가 오는지 이상한 우비를 쓰고 있는 두 사람. 너 무거워? 아직 안 들어봤어. 안 무거우면 짐을 나눠주려나 보다. 비주얼이 이상한 것 같은데? 갑자기 다소곳해진 만섭 씨와 오늘도 우비를 왜 쓰는지 모르겠는 문찬 씨. 나 왜 이렇게 됐어? 아, 대충 가. 그래. 우리가 3코스? 휴양림 지나서 대군복 2.7km? 가자. 길잡이 문찬 씨의 안내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. 여기 맞지? 등산로 저긴데 문찬아? 오늘도 시작부터 불안해 보인다. 할만해? 어. 아, 좋아, 좋아. 뭐 표지판 있는데? 힘들어하는 거 보니 꽤 많이 온 것 같은 두 사람. 과연 600! 600? 600m 왔어. 우와. 실망감이 느껴지는 무찬 씨의 목소리. 5분의 2 왔네. 셈이 빠르네. 아니, 내가 어디서 봤는데 실제 앉아서 오래 쉬는 게 안 좋대. 그러면? 서서 쉬는 게 몸이 금방 안 피곤해지고 좋다는데? 실제로 그런 거 같아. 그런가? 어. 얘는 왜 나한테만 있어? 오늘도 채집했어? 어. 1킬. 뭐야, 본래 너한테 공고 있냐? 아니, 너 주변에 있는 것도 보이거든? 근데 공격을 안 하나 봐, 너한테는. 아니, 내가 속눈썹이 좀 길거든? 근데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아, 약간 파리지옥처럼? 어, 길고 쳐져 있어. 낙타 눈썹 모래 안 들어가게 돼 있잖아. 어. 약간 그런 것처럼. 아, 어? 일리 있는데? 그지? 어. 가자. 가자. 너 먼저 가. 주전 꺼졌는데? 만섭, 여기서 좀 쉴까? 그래. 근데 서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두 사람은 앉아서 쉬는 게 더 편한가 보다. 잠깐 쉴까? 어딘가 좀 많이 엉성한 문찬 씨.
400. 400. 400. 많이 왔네. 아,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. 48분 출발. 48분이야, 문찬. 아직 48분이잖아. 48분? 같은 48분이니까 48분 50초에 가자. 문찬 씨, 어지간히 가기 싫었나 보다. 오늘 자연은 두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타는 듯하다. 쎄한 게 하나도 안 보이는구만. 아, 진짜 다 온 것 같아 이제. 어, 가자. 정상에 거의 다 오니 갑자기 날씨가 개었다. 다 왔어, 힘내. 다 왔다는 말만 100번 넘게 한 만섭 씨. 뇌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? 너의 다 왔어는? 휘야! 빨리 올라가서 봐야겠다! 저 위에 뭐가 있는지! 다 왔어! 날씨가 좋지 않아도 산에 찾아와준 두 사람에게 선물이라도 주는 듯 갑자기 하늘이 맑아졌다. 안 힘든다 못하겠어. 아, 너무 힘들어. 우리 이거 없으면 안 돼. 여기 다 메쉬여가지고. 그리고 잘 막혀 있네. 근데 여기도 빵구 뚫렸는데? 구멍 하나쯤은 뚫린 채로 지내는 두 사람. 데크팩도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사용 못했다. 무조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나 봐. 왜? 무조건 전세에 그거 있어. 아. 와, 근데 진짜 풍경이 시시때때로 변한. 어. 아, 아까 담길 잘했어, 그치? 어, 그니까. 기회 줄 때 해야 돼. 나 갑자기 이렇게 바뀔지 몰랐네. 어, 너무 좋다. 여름이라는 걸 잊어버렸어. 춥진 않겠지, 오늘 밤에. 나 그 생각했어, 방금. 우리가 냉면을 먹는 것이 옳은 선택이겠지? 먹을 수 있지? 먹을 수 있냐는 그 요지가 뭐야? 혹시 추워서. 아. 못 먹는다. 아, 그러면 내가 두 개 먹여 뭘 그래. 아, 물지 배고파 지금. 아, 그래? 오케이. 내가 봤는데 찬물에 30분을 불려서 먹더라고. 끝. 어. 나도 근데 제대로 안 봤어.
그냥 30분 동안 불려 먹으면 된다는 그 텍스트만 봤어. 찾아볼까 그럼? 아니면 왜 이래? 저기는 가봐. 왜 나만 수수료가 붙었지? 아, 프리미엄 좀 써라 좀. 하나 더 봐야 돼. 아. 맛있어 왜 이렇게? 그거 먹어. 나 이거 먹을게. 내 거 줘? 소스? 과일 주세요. 멜론. 여기 파인애플 있어. 먹어. 응. 아직 30분 남았거든. 좀 쉬어. 어, 문 닫고 좀 쉴까? 어, 춥지. 오, 좀 불었네. 우동이야? 이렇게 먹는 거 맞잖아. 아, 그지. 들인 노력 치고는 완전 좋은데? 성과가? 바로 다음 요리 갈까? 배고프지 아직? 뭐야, 비주얼 왜 이래? 비주얼이 신기하네. 아까 밑에 또 먹어. 밑에. 밑에가 뜨거. 암살을 시도하는 분찬 씨. 근데 이거는 소금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원래 간이 안 돼서 나왔나? 뭐야? 어? 뭐야? 아, 뜨거운 거 바로 삼켜가지고. 아. 소니 카메라 내 거 되는 줄 알았는데. 틈틈이 카메라를 탐내는 만섭 씨. 어땠어 용문산? 용문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산이긴 했는데 그래도 또 오랜만에 이런 산 오니까. 저번에는 완전 널널했잖아. 약간 벌써 다 왔네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문찬 다 왔어. 마지막이. 아, 그래. 또 아까 탁 트였을 때 그 나 진짜 약간 소름 돋았어. 너무 피곤하네. 내일은 몇 시 기상할까? 4시 반에 맞춰놓고. 과연 내일 오늘을 볼 수 있을지. 이렇게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눈 뜰 수 있을 것 같아. 가능성이 열었을 것 같아. 그래. 또 밤에 빗소리에 깨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그렇지. 오늘은 헤드셋 없어? 어, 없어. 오케이. 자자 이제. 고생했다. 고생했다.
과연 운해가 펼쳐져 있을지. 오우 시끄매. 운해 대신 나방이 맞이해줬다. 대왕 나방이 내 앞에서 춤추고 있었어. 좀 더 작가? 어차피 못 찍어. 비와서. 더 잘 생각해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. 어느덧 비가 그치고 백운봉에도 아침이 찾아왔다. 뭔가 눈으로 뒤덮인 것 같아. 한국의 마테오른? 어? 인정. 백운봉은 한국의 마테오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직접 와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다. 오늘도 어김없이 라면을 먹는 두 사람. 지문찬 있어. 있어? 커피 먹을래? 커피 어디 있어? 가방에 있는데 귀찮아. 아니야, 넣어놓으라. 그래. 사실 별로 먹고 싶은 생각 없었잖아. 충분히 따뜻한 걸 먹어서.